월클 손흥민 씨의 고향 춘천. 열심히 세계를 누비며 필드를 뛰다가도 한국에 들어오면 뭐 먹으러 가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? 막국수, 닭갈비. 그건 이제 관광객들이 하는 거고요. 춘천 사람 그거 안 먹어요? 먹죠. 먹지만. 네. 무엇보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이 아니라. 아, 집밥일 것이다. 춘천하면 닭갈비, 막국수 떠오르시죠? 하지만 춘천 토박이 손흥민이 찾아가는 곳은 30년이 넘은 춘천의 전통 두부 맛집 맷비 순두부입니다. 오, 야 이거 진짜 평범한 두부집이다. 춘천의 거두리 한적한 동네 맛집으로 식당에 걸린 액자 속 넘버 세븐 소니의 티셔츠까지 걸리는 거 보이시죠? 와, 저 정도면 정말 자주 왔던 얘기입니다. 근데 춘천 가서 두부집을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, 지금까지. 야, 근데 저게 고단백의 건강식이잖아. 그럼. 그거 먹고 힘났나 보다 우리 소니가. 그렇죠. 강원도 춘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소니가 가족들과 식사할 때 찾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. 그러니까 손흥민 씨가 귀국한 날 딱 타이밍 좋게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두부 한 끼 먹다가 손흥민 씨를 마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재료부터 맛집의 정석인 이곳은 100% 국산 콩으로 두부를 제조. 이 두부로 만든 전골에 청국장에 두부보쌈 등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요. 특히 이곳에서 시켜야 되는 베스트 메뉴이자 손흥민도 즐겨 먹는다는 짜박짜박지짐. 짜박짜박지짐이 뭐예요? 찌개도 아니고 조림도 아닌 것이 딱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 짜박짜박한 음식. 일명 짜박이를 시키세요. 야, 짜박이 처음 들어봤다. 그러니까 두부조림인데 국물이 남아있는. 그렇지. 어허. 콩나물 위에 얇은 크기로 썬 두부를 평평하게 놓은 뒤에 이 집만의 자박한 양념이 아낌없이 올라간 짜박이.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두부의 양념이 쏙 배면서 저절로 간이 맞춰지고요. 두부만 그냥 건져 먹어도 무조건 맛있지만 두부를 그냥 으깨서 차진 밥과 쓱쓱 비벼 먹으면 더 맛깔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손흥민 따라 이 두부 맛집을 찾아온 사람들은 아니 채소에서 배어난 국물이 기가 막혀요. 아니 왜 사람들이 아 그리고 손흥민이 여길 다녀가는지 알겠는 맛. 허겁지겁 먹다가 어느새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게 된다곤. 비주얼만 봐서는 약간 찌개일지 뭘지 너무 궁금하다. 얼큰한 거 좋아하나 보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콤한. 아무래도 저런 음식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런 걸 좋아하나 보네요. 영국이 저게 어디 있겠냐고. 그러니까. 짜박짜박 지짐이 어디 있어, 영국. 그러니까 양념도 좋지만 일단 두부도 맛있을 거 아니야. 아, 100% 국산 콩. 두부 음식 진짜 좋아하는데 어찌 막 침이 나와요.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이네. 맛있지. 짜박이뿐 아니라 두부 전골과 청국장, 순두부 등 대부분의 메뉴가 10,000원 내외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와. 가까운 춘천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. 아, 춘천에 있는 소니 두부 맛집 들러가지고 든든히 배 채우시고 여행하세요.